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부탁하죠. 완덕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재공. 조선 후기의 문신이에요. 영조와 정조의 신임을 받았어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한 신하예요. 수필이고 전기문이에요. 교훈적이고 서사적이에요.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한 만덕의 가치 있는 삶이 주제예요. 인간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그죠?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어요. 인물의 삶을 가치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했어요. 그죠?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태도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죠? 가치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도입과 전개랑 비평 이렇게 돼 있네요. 도입 부분에는 양민의 딸로 태어났지만 기생장부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양민의 신분을 회복하고 장사를 하여서 돈을 버네요. 흉년이 들자 자신의 재산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해요. 임금에게 상을 받아 금강산 유람도 하게 되네요. 만덕의 이름이 알려져 사대부들도 만덕을 만나고자 했어요. 최정승은 귀향하는 만덕에게 만덕전을 지어줍니다. 자, 이 글에 드러난 당시의 시대 상황은 신분제도가 있었죠.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임금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요. 제주도 여성은 육지에 나갈 수 없었어요. 남녀차별이 심했어요. 나라의 빈민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제주도에는 불법이, 그죠? 이거는 그 불법이 아니죠? 불교할 때 불자죠? 불법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자, 김만덕의 삶의 대응 방식하고 배울 점 볼게요. 다 나오죠? 관청에서 양민의 딸인 만덕의 이름을 기생장부에 올렸어요. 관청에 자신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해서 양민의 신분을 되찾았어요. 배울 점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별점이에요. 을묘년에 탐나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계속 굶어 죽어요. 자신의 재산으로 쌀을 사서 관청으로 보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합니다. 그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모습이 별점. 임금이 만덕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죠? 배울 점은 당대의 한계와 금기에서 벗어나 당찬 면모가 보여요. 그죠? 여자는 못 나간다며. 그지? 뭐라고? 육지에 나갈 수 없다며. 제주도 사람들은 이 본토를 육지라고 그러죠. 육지. 김만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 모두가 만덕이 우리를 살렸다고 여겼다. 나라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만덕이라는 여성이 해낸 것에 대해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내가 여자의 몸으로 우유롭게도 수많은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죠? 기특하게 생각을 하지요. 김만덕의 행동이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 사대부가 해야 할 일을 일개 여성으로 해낸 만덕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만덕의 행동을 칭송하고 부러워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만덕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만덕에 대해 존경심을 가졌을 거예요. 나 두 개를 합해서 볼게요. 적극적이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덕의 행동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연약하고 힘없는 여성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뭐예요? 긍지랑 자부를 가져서 긍지랑 자부심을 사람들한테 주었을 거예요. 오늘날 김만덕 삶이 지니는 가치는 뭐예요? 우리나라 한국 빈부격차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졌죠. 경제규모는 점점 커져요. 근데 기부지수가 낮아요. 한국 성평등 하위권이래요. 점점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 회복이 돼갔는데요. 절대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그거는 안 들어요. 나머지는 줄고 있어요. 기사에서 성평등 의식이나 기부 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만덕이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다. 그죠? 여전히 여성은 소외된 존재로 인식되어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시사점.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재능을 발휘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될 만해요. 이 글의 가치.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그죠?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났어요. 여잔데 뭐, 그죠? 이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어요. 사회적 문제에도 적극적 관심을 보였어요. 그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죠? 만덕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죠?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고,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녀요. 그죠? 전기문이에요. 특정 인물의 생애, 업적, 일화. 자, 특징 볼게요. 실존 인물과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죠. 인물의 성품, 업적을 통해 교훈을 전달해요. 그죠? 교훈을 전달해요. 대체로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죠.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소설보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물은 뭐 이런 것들이 나 사와 뭐요? 업적이나 일화죠. 배경은 그죠? 인물에 대한 작가의 뭐가 평가나 의견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어요. 읽는 방법은 생애와 업적, 일화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 가치관을 파악하면 좋겠어요. 그죠?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면 좋겠어요. 인물이 살았던 그죠? 시대 상황, 사회적 상황을 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고요. 자, 교훈과 감동을 느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